騙して。 링크. 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본의 아니게 야숨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돼서 처음부터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거는 전부 삭제할 예정이고요. 스위치가 고장나서 AS를 보냈더니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그냥 CPU였나? 아무튼 세이브 데이터가 싹 날아가서 수리돼서 왔습니다. 수리비는 한 14만원 정도 지불했고요. 그러다 보니 야숨을 다시 하게 되셨어요. 자의적으로 진행했던 게 지난번인데 이건 타의적으로라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 아무튼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에 탑까지 다 진행하고 끝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탑을 또 언제 찍죠? 이런 시작이 되지만 한 시간은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시커스톤을 얻었습니다. 보물상자 열어서 낡은 바지 낡은 셔츠 얻었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숨2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 중이에요. 지금 스카이소드도 새로 구입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프로콘 배터리가 없다고 하네요. 충전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없고 되는 게 없네요. 자, 그래도 첫 장면이 제일 감동스러운 야숨이니까 얼른 지상으로 나가보죠. 녹화 전에는 마이크가 이상해하고 계속 잡음이 심해서 한 30분 동안 원인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거짓말 좀 못해서 30분이고 한 10분? 외장 마이크를 한 대 때렸더니 잡음이 없어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역시 때려야 되나? 아무튼 처음에는 뭐라든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주변 아이템을 좀 먹으면서 파밍을 좀 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있었네. 방금 풍뎅이 하나 사라졌고요. 전 뭐 새일 테니까 상관없고 아이씨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버려버리면 됩니다. 왜 넣어놓은 거야 도대체.
자, 앞에 아저씨가 보이는데 대화조차 하기 싫으니? 그냥 바로 내려갈게요. 저기서 원래 횃불이랑 구운사과 좀 챙겨서 가면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내려왔습니다. 뒤에 적이 있는데 무시하고 계속 가면 되고요. 이쯤 내려오면 찾을 텐데 안 부르나? 링크를 애타게 찾아주시죠. 자, 대충 위치 지금 찍혀 있죠? 이쪽 맞나? 좀 위쪽, 조금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저 앞에. 여기, 저기네요. 바닥에 뭐가 있는 거지? 화살이네. 이런 곳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세상에 제일 비싼 게 활보다 화살이죠. 저놈들은 화살을 쏘는데 왜 좁지를 못하지? 더 쓰라고. 번리필이 되네요. 보통 한 3발 그 정도면은 이제 못 줍죠. 또 줄 수 있네. 방금 맞을 뻔했어요. 이제 안 주나 봅니다. 그럼 뭐 버리죠. 멍청해서 바로 옆에 있는데 쳐다만 보네요. 자, 탑을 활성화를 안 시키면 사당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 탑을 안 하고 사당을 먼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입구에서 퇴짜를 맞아서. 거기가 지금 게임을 하게 되면 네 번째로 가게 될 사당인데 기억이 안 나고요. 처음이니까 한번 봐줄까요? 가디언 위험을 무릅쓰고 사당까지 간 건데. 아무튼 지금 하이라의 저녁에 저기 무슨 탑이더라. 아무튼 탑이 올라왔습니다. 시커 탑인가? 링크 시작의 탑. 지난번에 했던 대로 시작의 대지를 나가면서 거대 말을 얻을 거예요. 거대 말이 깡패라서 속도 면에서는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워낙 말이 크기 때문에 필드 몬스터급으로 나오는 그 뚱탱이 있는데 뭐지? 이건 스킵할게요.
그런 애들도 그냥 몸빵으로 죽일 수 있을 거예요. 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가기 전에 좀 마킹 좀 할게요. 여기도 답이 하나 있고. 원래 이쪽 정상에도 한 두 개쯤 있는데 보이지 않는 위치네요. 그리고 패드가 불량인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지 맘대로야 진짜. 가끔 보면 계속 옆으로 도요질 않나.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도이고 있죠. 아니면은 열심히. 여기도 탑인가? 딴 데 찍은 것 같은데. 그쵸. 딴 데 찍은 것 같아요. 탑은 일단 스탬프. 바꿔주고, 여기 사당. 보이는 쭉쭉 찍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될 곳이, 가야 될 곳들이라. 자, 시작의 대지 쪽에 또 하나 찍어놔야죠. 여기 하나. 이쪽에 없나? 이건 아까 찍은 탑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두 개인 거 보니까. 이쪽에도 탑이 있네요. 이거 한번 다시 찍어볼까? 다른 곳인가 보네요. 얘랑 헷갈렸나 봅니다. 아무튼 좀 구석구석 훑어보면서 가야 될 곳들을 찍고 있는데. 어차피 지나다니면서도 찍어야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지금 입지가 제일 좋거든요. 자, 이쪽 찍었고. 자, 또 어디냐? 여기 하나 더 있고. 바닷가 쪽이네. 여기도 탑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당 있네요. 자, 일단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은 탑일 테니까 템프로 다시 바꿔주고요. 지금 바로 앞에 하나 있고 두 개. 여기가 가디언 있는 곳이라서. 자, 좀만 더 둘러보겠습니다.
사람이 찍은 거네. 삭제하고 자 이제 내려갈게요. 자 시작의 대지는 총 네 군데 핀이 지금 있고요. 바로 앞에 거 가고 요렇게 돌아서 오는 코스입니다. 다르게 돌아도 되는데 저는 저렇게 돌 거예요. 여기 잘못하면 게임 시작하자마자 죽기 때문에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되고요. 제다 게임은 초반이 제일 난이도가 극상이죠. 하트는 넣고 드디어 첫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왔습니다. 원래 안 하고 싶은데 게임할 시간이 없거든요. 대화를 전부 무시해 주겠습니다. 나는 왜 스킵이 안 될까요? 시작의 대지. 일단 내려가면서 스태미나 딸리고 못 딸리고 어차피 저기 지면 쪽으로 내려 꽂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벽 타고 못 내려갑니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따라오라니 무시하고 바로 앞에 연못으로 왔고요. 여기가 하이랄 베스가 꽤 많아요. 바로 옆에 한 마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들어가자마자 여섯 마리. 한 마리 더 있었네. 놓쳤나? 두 마리가 더 남아 있는데. 잡지는 못하고 왜 이렇게 헤엄만 치니. 이런 어디 갔나요? 어디지? 아 화살은 주소 주면 되고 다 잡았다. 자 잡았으니까 이제 가죠. 수 있나? 여기도 물이네. 근데 여기는 꽤 깊어 보이고 하니까 그냥 갈게요. 빠졌다가 스태미너가 모질라면 죽기 때문에 없어요. 아까 같은 연못은 좀 접근하기가 편해가지고 간 건데
벌써 10마리네요. 화살은 26개나 얻었고요. 시작치고 꽤 괜찮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사당 처음 여는 건데 좀 봐줄걸. 저는 추가 DLC를 샀기 때문에 앞에 보석을 하나 더 추가로 얻었습니다. 이런 건 봐도 되잖아요. 자, 자력의 힘, 마, 온우의 사당 들어왔고요. 앞으로 진행할 때 사당 클리어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사당만 따로 모아서 하나씩 가볼까요? 그래도 워프를 하려면은 포인트는 찍어놔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만 찍을 예정입니다. 자, 자력의 힘 시작해볼까요? 여기까지만 20분이 넘었네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돌에 맞으면 매우 아플 테니까 일단 쳐줬고요. 아, 그리고 옵션에서 지금 아마 고정으로 되어 있을 텐데 미니백 북쪽으로 세팅하는 게 게임 플레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걷는 대로 지도가 휙휙 돌면 어디 가고 있는지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다리 만들어서 넘어왔고요. 보물 상자도 냅다 갖고 와서 열어주겠습니다. 사당마다 거의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화살 얻었고요. 자, 첫 번째 사당을 깨고 이제 나가야죠. 저런 거 안 봐도 되잖아요. 전부 스킵하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카카리코 마을 이벤트를 안 보고 싶은데 안 보면은 게임 진행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시작의 탑도 안 찍고 사당 먼저 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대화하기 싫은데 또 나타나셨습니다. 페이스델 내놓으라고. 그러고 보면 야숨투는 시커족이 메인이었던 것 같은데 안 봐도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연못 안에 보물 상자랑 좀 들어있는데
꺼내주겠습니다. 이 판때기는 이따 써야 돼요. 자, 보물 상자 두 개 열어서 아이템을 얻었고요. 여기는 물은 깨끗한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이죠. 왜 이런 데가 다 있어. 이것도 어딘가 쓸 것 같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거나 깨져. 세로로 잡고 여기 늪지 요 앞에 보물상자 두 개가 있는데 못 건너가거든요. 그리고 보물상자가 또 나무기 때문에 건져 올릴 수가 또 없어요. 위치 잘 맞춰갖고 여기도 떨어지면 늪지라서 사망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올라와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냅다 들어다가 나무에 넣어주면 고로그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오, 빠질 뻔했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돌아서 갈 거거든요. 가기 전에 이쪽에도 고로그 열매 있죠? 어? 개구리다. 못 잡은 것 같고요. 이쪽 숲에는 그 멧돼지가 살고 있는데 굳이 화살 낭비를 하고 싶지 않으니 안 잡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대화하기 싫어서 그 뭐야 횃불을 안 얻었는데 횃불도 얻어야 돼요. 어, 고블린이네. 고블린이 아니라 보코였나? 어디였지? 아, 여기도 와야 되고 드디어 횃불을 얻었습니다. 여기 뒤쪽에도 화살 있고 일단 고로그 열매부터 얻죠. 낙엽을 치우면 아래쪽 돌멩이. 얻었으니까 치워주고요.
도토리인 것 같은데. 도토리도 좀 얻어주고. 이 나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속이 비어 있는 걸 보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뭐가 빛나는 거야?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버리고요. 여기. 이 위쪽에 또 아마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처음 부분에 버리고 온 철구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건가? 다할 리가 없죠. 멧돼지는 그냥 버리고요. 어? 도마뱀이었나 보네. 오른쪽에도 코르그 열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꽃 하나, 꽃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심히 지금 진행하는 거는 나중에 가방 늘릴 때 쓰기 위함입니다. 새 열매가 있을 법한 나무들인데 안 반짝이는 걸 보면 새알이 없나 봐요. 여기도 벌레가 있었네. 멧돼지한테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서 반딧불 잡고 있고요. 원기버섯은 초반에 좀 많이 얻어놔야 돼요. 그래야 거대말 잡으러 갈 때 편하기 때문에. 없으면은 없는 대로 갔다가 스태미너가 딸려서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수렵을 거의 열심히 대부분의 수렵을 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저돌맹이었나? 이 앞에 요거 같은데? 맞다. 깨어나시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로. 목숨검도 여기 주변에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반대로 가고 있네요. 키리스였나? 박쥐들 무시하고 계속 갈게요. 채집하다가 여기로 더 들어왔어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상대 안 해주면 바이록이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기버섯 또 있다. 여기 또 하나 더 넣고요. 여기 또 하나 있네. 반딧불 좀 몇 마리 더 잡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잡는다고 뭐 시간 마르진 않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뭐. 자, 여기 안쪽에 불지르면 고블린들이 아파하는데 굳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도마뱀도 한 마리 잡았네요. 나왔어. 참고로 여기 아래가 아까 그 해골 아지트인데 돌을 굴리면 밑에서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과나무였던 것 같은데. 어 맞다. 사과도 두 개 얻었고 시작할 때 풍뎅이? 풍뎅이 맞나? 못 얻은 게 좀 아깝네요. 풍뎅이가 생각보다 잡기가 힘들어서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계속 도망가거든요. 자, 다음 목적지까지 왔는데 케이스인가요? 올라가다 들킬 것 같은데 들켰네요. 자, 횃불 횃불로 잡아주고 몬스터 소재를 좀 얻었습니다. 땅 때리면 안 되는데 참. 아이고 자, 위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물 상자가 목표고요. 참고로 내려올 때 그냥 뛰어내리면 사망입니다. 지금 한 40분이 넘게 하고 있는데 게임 데이터 날리는 거죠. 뭐 이어하기 하면 되긴 하는데 나무 화살 5개 얻었고요. 좀 활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머네요. 됐다. 나팔불 녀석만 잡으면 되는 거라. 자, 이쯤 되면 떨어진 다음에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해풀만 들고 빠르게
아래쪽. 어, 원기부도 또 있네요. F에 또 있고. 지금 목표는 여기 따끈따끈한 열매. 그 다음에 아까 잡아가지고 아래 화살이랑 떨어졌는데 챙겨야죠. 이건 뭐야? 어. 자, 그러면은 요리를 진행해보죠. 아이고, 들켰네. 사운드 풀렸죠? 요리를 다시 해보죠. 오, 하나짜린데. 네 개짜리가 나왔네. 어, 또 들켰어. 아, 또 들켰어. 보통 여기 오면 저녁때인데 너무 일찍 왔나봐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이고, 또 던졌어. 이런, 잡으면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이번엔 슬금슬금 가서 요리를 하는 걸로. 자. 아까울 거 없이 전부 다 요리에 써주고요. 여기부터 추워지기 때문에 일단 하나 먹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여기도 잘못 놓으면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로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넘어왔고요. 두 번째 사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성벽인가에 보물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고요. 기침이 나올 것 같지? 죄송합니다. 일단 위까지 올라오면은 위였나? 어, 있다. DLC 전용 보물상자. 폭탄 화살을 주네요.
자, 계속하도록 하죠. 이런 거뭐 피해주고. 고기를 먹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기침이 나지? 두미 음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제 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 스킵하고 얼음 기둥의 힘. 얼음 기둥의 힘을 얻어보죠. 물을 좀 챙겨야 되겠어요. 설산에 좀 늦게 올 텐데, 왜냐면 보구 같은 거 챙기고 하다 보면 타이밍이 좀 늦게 오거든요. 여긴 미니 가디언이 한 마리 있어서 다리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올라가면 됩니다. 멍청해갖고 안 내려와요, 저거. 보물상자 또 먹었으니 바로 나가죠. 당연히 스킵이고요.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채집을 너무 오래 했나요? 자, 다시 추워졌으니 따끈따끈 볶음 하나 먹고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넘어가 보죠. 뭔 소린가 했더니 눈이 굴러오고 있었네요. 이게 화면이 돌아가는 게 제가 일부러 돌리는 게 아니라 프로콘이 곧 고장났나? 지 마음대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좀 얻어왔으면 서핑이라도 좀 했을 텐데 방패가 없네요. 위로 가는 게 낫었나? 그냥 갈까나? 뭐별 차이 없겠죠?
위에 올라가면 코로그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들렸다 가죠. 뭐 없을 수도 있어서 확신은 없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게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할아버지는 왜 올라와 있어? 코로그 열매가 아니네. 괜히 왔습니다. 이쪽 방향은 맞네요. 안 아픈가 보네.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2분 30초에 4개짜리는 아까우니까 5분짜리 하나 먹죠. 같이 생겼네. 뭘까요?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 아래쪽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 가면 아래로 튀어내렸던 것 같은데. 위로 갈까요? 뭔가 빙 돌아가는 느낌인데. 조기 보이죠? 그냥 떨어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지리를 좀 훑어보고. 오, 다행히 즉사는 면했네요. 즉사 위치가 아니었나? 와, 모다이의 사당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사당이고요. 시간이 멈췄던 것 같아요. 말까지 잡으려면 1시간 반은 걸리겠네. 자, 세 번째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았고, 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차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아이고 놓쳤다. 너무 앞에서 잡으면 못 지나가기 때문에 대충 요쯤 잡아주고 전력 지출. 도착. 오, 드디어 방패 얻었고요. 떨어지기 전에 나오면 되고. 여기 해머를 얻어서 빠르게 바꿔주고
대만 쳐주면 됩니다. 한 대는 너무 약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사당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스킵해주고 잡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밖에 나왔고요. 트리가드 2분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왔나? 화살 쏘는 느낌이었는데 이쪽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따끈따끈 열매 회수하고 아이고 넘어갔네. 날라갔네요. 여기 앞에서 고기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일단 귀찮으니까 스킵. 페이러스에일 얻기 전까지는 대충 이렇게 다녀야 돼서 여기가 시간의 신전 예터일 텐데 여기죠. 시간의 신전 예터 가디언들한테 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당장은 쓸 데가 없는 게 문제지만. 자, 방패 내구도를 심히 많이 깎아먹는 방법이긴 한데 대신 빨리 갈 수 있죠. 잡초를 좀 베면 그 흔한 메뚜기 하나 안 보이네요. 아직 시간의 탑 아니 시간의 대지 안 벗어나서 그런가. 먹음밖에 안 보이지. 오, 온 메뚜기 얻었네요. 좀만 더 할까요? 메뚜기 다 놓치고 있어. 풀빼기 할 때는 위로 해놓는 게 좀 편한 게 뭐가 나오는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원기버섯 필요 없는데. 사실 도마뱀 포션 같은 건 잘 안 만들어서 모르겠지만 원기 메뚜기는 스태미나 포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인을 잡아두면 좋죠. 뭐 이 정도 했으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공룡인 줄 알았네. 공룡이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긴 조심해야 될 게 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어디 위치 가디언이더라? 얘도 깨어있는 거였나? 어, 얘 살아있죠? 가디언도 벽이 가로막으면 의미가 없어요. 깜짝 놀랐네. 해골드보다는 여기 위에 보물 상자 먹으러 올라왔고요. 올라가. 지금 안 걸려서 그런데 저 뒤쪽에도 가디언이 살아있기 때문에 걸리면 아파요. 자, 마지막 사당 들어갈게요. 여기는 폭탄을 줄 텐데 파괴의 힘. 자, 바시프의 사당이고요. 리모컨 목탄이 나왔습니다. 도감을 모으려면 필수적으로 저기 어디야?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카카리코 마을을 안 가면 업그레이드를 안 해줘요. 사람이 없거든요. 아예 사람이 없어서 시도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카카리코 마을에 가서 할머니랑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올라가. 자, 여기는 왼쪽부터 보물 상자가 두 개나 있죠. 원형으로 바꿔서 내려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끝났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당이 끝났습니다. 이제
테러세일 얻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네요. 사당이 교차하는 곳으로 오라고 하고 사라진 귀신님. 얘도 조사하면 고대에 나서주죠. 옆길로 나가면 됩니다. 계속 쏠려고 하곤 하는데 맞을 수가 없어요. 자, 네 개의 사당이 교차하는 곳은 여기 시작의 대지고요. 시작의 대지래. 시간의 신전이고 저 지금 유성 떨어진 거는 지금 당장 먹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편하죠. 참고로 여기 넘어가다가 죽어요. 저기 다리에서 떨어지면 두 칸 반쯤 달았던 것 같은데 복불복인 것 같고. 시간의 신전 레터 돌아와서, 아 이건 아까 조사해서 안 나올 테고, 잘 보면은 여기 사다리가 있습니다. 안에 여신상도 있는데 여신상은 뭐 스태미너나 하트 그릇 얻을 때 쓰면 되는 거라 지금은 안 가죠. 자, 베러세이러드로 왔고요. 이건 좀 보고 갈까요? 私の本当の姿を見せるとするかの我が名はロームボスホレームスハイラル。かつてこの地にあった国ハイラル、その最後の王だ。 할아버지의 변신. この国は100年前 멸망 한게 자랑스러운지 큰 소리로 얘기하고 계시네요.その時に命を失い、今や魂だけの存在となってしまった。記憶の確かでないお主にすべてを語ればこんなんです。그러보니까제다무스는샀는데칩이 없네요. 빌려줬더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도 다 스킵했던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있으니 왜 보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ガノンは伝説や研ぎ話に現れるものとして語り継がれてきた。だがある時王国の占い師が一つの予言を告げた。ボーテン、ジェアン、大地に約束の復活の兆し。ありだがガノンにこうする力もまた大地に眠る。我らは予言に従って発掘を行った。 その結果、陶器祖先の手により作られた遺物がいくつも発見された。人が操る獣をかたどった4体の巨大遺物神獣、自らの意志で敵と戦うからくりの兵士ガーディアン。それらは我が国で長きにわたり
語られてきた伝説と見事に符合している。封印の力を持つ王家の姫と大魔の剣に選ばれし騎士、彼らは遥かな太古イブツたちと共に誠ガノンを封印していたのだ。100年前の王国には力の継承者である姫と才能ある騎士がいた。そこで我らも 祖先に習った陣を張ることにしたのだ。ハイラル中から特に優れた能力を持つ4人を選び出し、神獣を操る任につけ、そして姫を長とし、彼らを英傑と名付けて結束を固めた。姫と5人の英傑が揃うこと、 厄災は封印できるはずだった。だが狡猾なガノンが我らの想像を超える策を持って復活したのだ。奴は ハイラル城の地下深くから現れた。そして、ガーディアンと四神獣を乗っ取り、襲いかかってきたんだ。全額豚ども金で。城の民よ、神獣の英傑たちは命を。どうなんだ、ジャンプへ触ろうか。選ばれし騎士も、姫を守るために傷つき、倒れてしまう。こうして、ハイラル王国は、厄災ガノンに壊滅させられた。 しかし、生き残った姫はなおも一人でガノンに立ち向かった。リンク、後を託します。あなただけが最後の希望。どうか。마지막희망은 잠이 드셨고. 姫の名は。 そして最後までゼルダを守ってくれた騎士、それがお主だ、リンク。あの日、お主の命運は一度尽きた。だがこの大地の祠に運ばれ、100年をかけてようやく蘇生を果たしたのだ。お主が目覚めてより幾度か耳にした導きの言葉、 あれは今もハイラル城でガノンを抑え続けているゼルダの声だ。だがゼルダの力は時期に尽きる。その時奴は完全に復活し、この国は今度こそ滅んでしまうだろう。リンクよ、国を守れなかったわしに言えたことではないが、 それでも頼みたい。ガノンを倒し、民を、そして娘を救ってやってくれ。だが今なお四神獣はガノンに奪われたまま、ハイラル城でも多くのガーディアンが動き続けておる。今のお主がすぐにあの城へ行くのは厳しかろう。まずは ここより東の地にある村を訪ねるのだ。村の名はカカリコという。そこに住むジンパというものがお主の行くべき道を示してくれるだろう。カカリコ村の場所はシーカーストーンのマップに記されておる。まずあの双子山を越え道沿いに北へ進むのだ。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맞아볼까요?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 친구. 자, 이제 안 갔던 요 위치. 여기 오두막이 있는데 안 갔거든요. 저기 가야 됩니다. 요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요런데도 쿠로크 열매가 있는 곳들이 꽤 있어서 한번 훑어봤고요. 여기는 불을 치러 왔습니다. 불이 없어서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불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불은 불이 혹시라도 꺼질까봐 그런 거고, 지금 이 방한복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것도 있는데 안 얻고 오면은 주도록 돼 있어요. 이벤트가 다른 게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나가서 여기 있다. 옹기버섯. 여기도 옹기버섯. 옹기버섯 두 개 더 넣었고요. 일단 버섯 두 개로 요리 반쯤 들어가죠. 메뚜기 네 개랑 포코 풀 스태미나 포션 그다음에 나에게 넣고 스태미나 포션 하나 더 그리고 도마뱀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한 세 마리쯤 한번 요리해 볼까요? 잘 안 쓰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말한테 다가갈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버섯 요리. 또 좀 준비하고 충분할 것 같네요. 요거나 이렇게 좀 만들어 볼까요? 나중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분짜리긴 한데 없는 것보단 나니까. 사과도 그냥 먹으면 반 칸이라 요리 좀 할게요. 새가 갑자기 나타났어.
여기도 도끼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크로그 부채는 먹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긴 한데. 아이고, 안 떨어졌네. 보물 상자만 없고. 하이라의 대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라가는 거야? 사당으로 바로 가면 되니까. 자, 하이라의 대지 예, 내려왔고요. 시작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위에 고고버섯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일단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정 얻기. 근데 마땅히 벨프에도 안 보이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요정이 중요한 게 요정이 없이 죽으면 그냥 사망이라 나중에 그 발자국 모드에서 죽는 위치마다 으악으악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나오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거대말이 어딘지. 여기 있네요. 제일 편한 거는 날아가서 안착해서 개 드리는 건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태미나가 지금 꽤 많기 때문에. 버섯만 들고 갔을 때는 많이 잡는 게 힘든데 찍어놨던 데네요. 여기도 사당이 있었는데 위치가 안 보이죠? 저 안쪽인가 봐요. 저 큰 나무로 갔다가 가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는 걸로. 아이씨, 이런, 맞았네요. 은밀무약 하나 먹고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게. 화살은 괜찮고. 화살도 뺄까요? 지금
은밀 물약 먹긴 했는데 그래도 단계가 낮다 보니까 들킬 확률이 높네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불안함. 자, 로데오가 시작됐고요. 대충 많이 남긴 했는데 물량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도 하나 먹고 그냥 물약도 먹고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자, 이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귀 들이기 위해 좀 사과를 먹이죠. 사과가 떨어졌네요. 구운 거 먹나? 구운 건 안 먹여봤는데 들지도 못하네. 일단 저 위쪽 올라가면은 사당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검은 불 올라오는데 일단 거대말까지 얻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